그 인터셉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URL을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로그를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만들게요. 로그 패키지에다가 쓰겠습니다. 검점 앱장 아무 데나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뉴 하시고 클래스를 함께 만드시는 거죠. 클래스를 만드시고 그 서비스를 만들 건데 저희가 로그 점뭐 서비스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로그 컴점 앱장 점 로그 점 서비스 패키지입니다. 자 이제 서비스는 로그 서비스 로그 뭐 서비스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이제 서비스를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겠고요. 자 피니시 누를게요.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이 서비스는 이제 서비스로 객체가 자동 선정되어야 되니까 골뱅이 쓰시고요. 서비스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눌러서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스테이트 타입의 서비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어노테이션 붙여주시면 자동 생성된다. 아시겠죠? 예, 컴점 앱장 아래에 있는 건다 자동 생성되세요. 자, 여기다가 메소드 함께 만드셔야 되겠죠? 메소드. 저희는 이제 퍼블릭 쓰시고요. 리턴 타입은 뭐 저장이 됐다 안 됐다 뭐 이렇게 쓰실 수 있으니까 불리엔도 인티저도 괜찮고 불리엔도 있고 보이드도 괜찮으세요. 그냥 보이드로 쓸게요. 보이드, 세이브 이렇게 해서 세이브 로그 뭐이 정도 쓸게요. 뭐 가로 갖고 중괄 열고 엔터 치는데 데이터를 넣어줘야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줘야 그게 뭐 파라미터를 받아가지고 쓸수 있겠죠. 이해되시겠죠? 됐나요? 자, 데이터를 넣어줄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는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장할 수 있는 객체를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죠. 수집은 컨트롤러에서, 인터셉터에서 수집하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그 파라미터로 받는 거를 이제 또한개 만들어야 되겠죠. 로그 서비스에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이제 이번에 클래스 만드시는데요. 클래스인데 저희가 VO에 저장하는 객체에다 내는 VO 패키지를 만들어 주시고, 로그를 저장하는 로그 부여. 만드는 게 아주 단순하죠? 로그를 저장하는 데이터, 로그 부여. 되셨나요? 누르시고요. 피니시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요. 됐으면, 여기서 이제 프라이빗으로 뭘 저장할 건지 씁니다. 뭘 저장할 거냐면, 저희가 뭐 번호 이런 거를 넣으려면 번호도 쓰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번호 해가지고 제가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데이터 변경할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언더바 아이디 그냥 사용하시면 될것 같으시고요. 그 모듈 네임이니까 여기다가 모듈 그 스트링이고요. 스트링으로 뭐 모듈 네임 모듈 네임 쓸까요? 모듈 네임 모듈 네임이라고 해서 모듈이라고 그냥 쓰셔도 되고 모듈 네임 이렇게 사용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저 아이디, URI를 집어넣겠으니까 콤마 쓰고 뭐 URI도 이제 스트링으로, 유저 아이디, 아이디도 스트링으로, 디폴트는 노 아이디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것은 데이트니까 여기까지 하시고요. 일단 프라이빗 하시고요. 데이트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눌러서 자바 유틸의 데이트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날짜에 그 작성한 날짜, 오늘 날짜 뭐 투데이. 투데이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세미콜론 찍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됐죠? 이렇게 써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기본값은 투데이 기본값이 있고요. 투데이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아이디도 기본값이 있어요. 뭐 아이디가 안 들어오면 노 아이디라고 쓰자. 아시겠죠? 되셨나요? 노 아이디가 대부분 다 많을 텐데 그냥 막 로그인 처리 안 하고 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세션에서 받아가지고 로그인 처리해서 사용하자. 뭐 이렇게 쓸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 기본 생성자에 해당 걸 만들어야 되니까 기본 생성자 퍼블릭으로 만드시면 될것 같고요. 그 리턴 타입이 없다. 로그 부여. 리턴 타입이 없다. 가로 닫고 중괄 열고 엔터. 중괄 닫고. 이게 기본 생성자죠. 파라메터로 전달받는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그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은 아이디 이꼬르 쌍따표 찍으시고요. 저희가 노 아이디라고 찍기로 했어요. 아시겠죠? 그 로그인한 아이디가 없으면 노 아이디라고 이렇게 찍기로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이 아이디를 회원 가입하실 때노 아이디라는 노 아이디라는 아이디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으셔야 돼요. 나중에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막아서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데이 투데이인데요.
투데이. 그 뉴에서 생성만 하시면 이런 게 자동으로 세팅되세요. 오늘 날짜니까 뉴 하셔서 데이트를 생성하시면 데이터를 생성하시면 오늘 날짜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기본 값을 어떻게 세팅해요?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세요. MongoDB는요,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고 항목이 없으면 그냥 비워놓습니다. 그냥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날짜, 뭐, 기본 값 이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미리 형태를 만들어 놓고 쓰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게 NoSQL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자바에서 다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날짜다. 이렇게. 되셨나요? 예. 자바에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고요. 그 로그 뷰라고 나중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려는 것을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확인했으니까 이거를 저희가 이제 변수 선언하시고 기본값에 대한 거 생성만 하시면 이거는 기본값으로 세팅이 되고 어차피 아이디가 있으면 아이디를 바꿔치기 할 거예요. 아시겠죠? 세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여기서부터 source, generate, getter and setters 하시고 select all 눌러주시고 generate해서 만들어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source, generate, toString 메소드. 얘는 데이터 확인용이죠. 제가 데이터 확인용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toString 메소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sysall을 이용해서 객체반 찍으면 이렇게 전부 다 찍힌다. 아시겠죠?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system.out.println으로 이제 데이터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되시겠죠?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서비스에서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그 로그 부여를 받아가지고 저장하는 걸로 로그 부여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눌러주세요. 부여를 이제 부여를 받아가지고 하시는 걸로 하셔야 되고요. 그 서비스에서는 DAO를 만들어서 데이터 처리니까 데이터 처리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DAO 프로그램을 해서 만들어서 쓸 거예요. 그래서 로그 부여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New 해주세요. 클래스 만들어주세요. 클래스 만들어주시고요. 패키지는 부유 패키지가 아니라 DAO 패키지, DAO 데이터를 액세스 오브젝트 패키지고요. 로그 DAO 아주 간단하죠. finish 눌러주세요. finish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똑같이 쓸게요. public 쓰시고 return type void고요. void 그 다음에 그 save 메소드가 save log 메소드에 해당되고 로그 부여를 받아서 로그 부여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세요. 로그 부여를 받아서 부여 변수로 처리합니다. 중괄 알고 중괄 갖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private으로 얘가 이제 그 자동 생성되게 만들어야 되죠. 얘도 자동 생성되게 만들려면 1번 컨트롤러, 2번 서비스, 3번 레파이토리, 4번 컴포넌트, 5번 REST 컨트롤러 중에서 저장에 해당되는 것은 레파이토리입니다. 아시겠죠? 레파이토리.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누르면 레파이토리. 저장소 이런 뜻이죠. 여기서 저장해서 쓰는 거다. 그래서 사용하시고 레파이토리를 쓰시면 여기에 맞게 이제 저장이 되고요. 사실은 이제 그냥 컴포넌트로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아시겠죠? 자,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서 쓰는 게 필요한데 이때 쓰는 게 프라이빗이고요. 프라이빗 쓰시고 몽고 템플릿이라는 게 몽고 템플릿이라는 게 필요하세요. 몽고 템플릿 여기 있죠? 몽고 템플릿 이렇게 쓰시고요. 이게 필요하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그냥 템플릿도 있고 몽고 템플릿도 있는데 이건 변수명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그냥 템플릿을 쓸게요. 아시겠죠? 세미콜론 찍으시고요. 여기다가 자동 DI 골뱅이 쓰시고요. 인젝트 쓸게요. 인젝트 이렇게 자동 DI를 시키면 이거 어딘가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돼 있고 넣어주셔야 돼요. 이때 이제 서블리 컨텐츠.xml에 빈 태그로 만들었죠. 빈 태그로 만들면 자동 DI가 된다. 서블리 컨텐츠 여기 있죠. 빈 태그로 만들면 자동 DI가 되고 여기 문구 템플릿 타입이랑 동일한 게 들어오게 된다. 이게 들어오게 돼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들어오게 돼서 문구 템플릿에 의해서 이게 들어오게 된다. 그냥 템플릿으로 쓰는 것보다 문구 템플릿으로 맞춰서 쓰는 게 좋겠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에 템플릿으로 썼는데 템플릿은 일단 지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몽고 템플릿 이렇게 맞춰줄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게 들어온다. 이런 게 이제 확실히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빈 태그로 만들면 자동 생성. 자동 생성되었는데
그 여기에 인젝트로 하시면 생성된 게 이쪽으로 자동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건 자동 연결 DI죠. 자동 DI를 이용해서 디펜던시 인젝트라 그래서 이제 넣어준다 실행할 때. 자, 이렇게 쓰시고요. 부여를 할 때는 몽고 템플릿을 이용해서 점 쓰시면요. 여기에 이제 세이브, 그다음에 오브젝트를 집어넣어라. 부여 오브젝트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이제 되시는데요. 그 여기다가 콤마 치시면요. 그다음에 컬렉션을 쓰도록 돼 있어요. 컬렉션. 저희가 로그 컬렉션에다가 집어넣어라. 뭐 이렇게 쓰는 걸로 하시죠. 그 세이브가 그냥 오브젝트만 써도 되는데 이건 컬렉션이 선택된 상태면은 그냥 쓰셔도 돼요. 근데 컬렉션이 선택이 안돼 있죠. 웹장까지만 선택이 돼 있어요. 그 서블릿 컨텐츠 XML에 보면 웹장까지만 데이터베이스까지만 선택이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컬렉션에 집어넣자 이게 선택이 안돼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뒤에 있는 컬렉션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부여객체를 저장하는데 컬렉션을 선택하면 끝. 한줄 끝. 되게 쉽네. 예, 이걸 못 짠다는 것은 성의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사실은 환경 설정하고 연결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코딩은 쉬워요. 코딩은.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얘가 서비스로 들어오게 되고요. 서비스는 뭘 쓰셔야 되냐면 프라이빗으로 저희가 로그 DAO, 로그 DAO 프로그램을 써야 되니까 로그 DAO 이렇게 쓰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로그 DAO 그냥 DAO로 쓸게요. 그리고 얘를 자동 DI 인젝트 정도의 컨트롤러 정도에서는 이제 오토와이드 정도 쓸게요. 사용하시고 그 인젝트 정도로 쓰시고 여기서는 호출해서 DAO점 쓰신 다음에 세이브 로그. 세이브 로고 해가지고 쓰시고 부여를 넘겨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요게 이제 서비스를 통과해서 DAO로 넘어가니까 DAO에서 잘 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소. 서비스는 안 찍을게요. 어차피 DAO가 넘어가면 그 서비스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로그 DAO 프로그램이고요. 그 안에 세이브 로그라는 메소드 안에서 그 데이터 확인하면 부여 정도는 데이터 확인할 필요가 있으시죠. 그래서 V 플러스 부여 정도의 데이터를 찍어라.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잘 넘어오는지 확인을 한다. 되셨나요? 예, 확인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처리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로그 서비스에서 로그 DAO 쪽으로 넘어올 때 인젝트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저희가 또 써야 되니까 서비스 로그 그 인젝터에다가 또 여기서 클래스 안에다가 여기다가 또 이제 또 연결해서 쓰는 게 필요하겠죠? 얘는 이제 그 서블릿 컨텐츠 XML에 썼으니까 오토와이드 정도의 연결을 하는 걸로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필요한 것은 로그 서비스가 필요하겠죠? 로그 서비스. 해당되는 거 쓰시고 뭐 서비스로 그냥 쓸게요. 서비스로 이렇게 써보자. 세미콜론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빗으로 선언하셔야 되죠? 프라이빗 선언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프라이빗이고요. 로그 서비스고요. 그리고 서비스라고 그냥 썼어요.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처리하는 걸로 이제 그 선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 들어왔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찍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시면 되세요. 되시겠죠?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일단은 데이터 수집을 하셔야 되고 수집하기 전에 그 URL을 수집을 하려는 URL, 수집하려는 URL이 맞는지, URI가 맞는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 if 문장에서 다른 거는 뭐 뒤에 점 두라고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중에 이제 그 저희가 로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저희가 이제 모든 URL을 해야 되고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몽고DB에 저장을 하면 되겠죠. 데이터 저장을 하는 걸로 시키시면 되는데 저장하는 게 여기에 보시면 이제 오토 이하드 로그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호출해 가지고요. 서비스를 호출해서 점 다음에 세이브 로그에서 부여를 넘겨주시면 되는데 수집한 거를 부여 객체에다가 저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은 그 로그 부여 객체를 이렇게 만드시고요. 로그 부여에 부여 이꼬로 new에서 생성을 하시는 거예요.
로그별을 생성을 해서 저 수집한 데이터를 여기다 저장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안 했고요. 그냥 넘겼어요. 지금은 이제 그 DAU까지만 가는지 안 가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냥 확인하는데, 데이터가 지금 가가지고 저장을 그냥 자동으로 빡빡빡빡빡 하겠네요. 아시겠죠? 되시겠죠? 저장이 그냥 막 돼요. 저장하지 말라 해도 막 저장이 돼요. 그냥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는데도 막 저장하러 막 가요. 아시겠죠? 예, 다 짜놓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시는데, 그럼 이제 그 마지막 DAU입니다. DAU에서 저장하자는 것은 일단은 주석 처리할 거예요. 주석 처리 해놓고 여기까지 흘러가는지만 볼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흘러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서버 잠깐 돌고 있어요. 자, 공지사항 클릭할게요. 공지사항 클릭하시면 지금 이제 로그 DAU에서 지금 로그 부여가 찍힌 거 보이시죠? 보이시고 현재 데이터 수집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네임은 null, URL null, 그 아이디는 no 아이디고 날짜는 오늘 날짜로 세팅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현재 날짜를.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잘돼 있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고 D 그 DAU까지 저희가 그 로그 DAU까지 잘 데이터를 넘겼고요. 얘는 이제 몽고DB에 저장하는 것만 잘 하시면 되세요. 데이터 수집해서. 이해되시겠죠?